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비교 설명 들어갑니다. 규제 369쪽입니다. 자, 비교급 된이란 개념에서 비교급 앞에 강조부사 훨씬 쓸 수 있는 거, 비교급의 자리에 중복 사용해서 비교급을 쓰지 않는 거, 그리고 된 뒤에 접속사 된 뒤에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별표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비교급 앞에 반드시 더 사용.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교급 앞에 반드시 더 사용. 그래서 거기 8번 테마에 별표 두 개 치시고요. 자, 첫 번째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런 표현입니다. 비교급 앞에 더를 꼭 써야 돼요. 주어가 동사를 더하면 할수록 주어는 동사를 더더욱 한다. 자, 더 모어. We learn. 우리가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more. We want.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자꾸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은 그러한 지식에 대한 욕구가 발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급 앞에 더를 꼭 써서 제가 이건 더비 주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Of the two 또는 of A and B. 자, of the two, of A and B 또는 between A and B. 자, sorry. A와 B, 그죠? A and B, A와 B 사이에서 둘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Between A and B 역시 마찬가지로 of A and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 of the two 둘 중에서 he is taller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of the two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taller 대신에 더 taller 쓰신다. 비교급을 반드시 더를 붙여서 표기하는 게 핵심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유 원인 어구. 이유 원인 어구가 수식하는 비교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Because of라든지 또는 on account of라든지 또는 due to라든지 as라든지 for라든지 이러한 이유 원인 어구가 수식을 하면 반드시 덜을 붙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She likes him more 씁니다. Because of his honesty. 써봐요. 그러면 그녀는 그의 정직함 때문에 그 남자를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나오는 because of his honesty가 이 more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더를 붙여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369쪽에 8번에 1번 of the two of A and B가 있는 경우 between A and B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이유 표시 부사 구절이 뒤에 붙어있는 경우 세 번째 더 비교급으로서 뭐뭐 하면 할수록 더더욱 뭐뭐하다 이런 표현일 때 더를 반드시 확인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별표를 세 개 치십니다. 그리고 여기를 봅니다. 관용 표현인데요. 보세요. No more than. Not more than. 그리고 no less than. 그리고 not less than. 자, 제가 지금 쓴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More란 말은 앞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긍정적 개념이 있는 말이고
less는 그죠? 열등비교 때 쓴 것처럼 약간 부정적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no not을 붙이는 거예요. no more than, not more than, no less than, not less than. 그죠? 이 의미. 그 다음에 이건 같은 뜻이 no more than은 단지의 뜻입니다. not more than은, not more than은, not more than은 기껏해야. no more than은 단지. not more than은 기껏해야. no less than 만큼. no less than 만큼. 또는 not less than은 적어도. 이런 뜻으로서 이거 관용 표현 외우셔야 됩니다. only, nothing but. 자, 그 다음에 at the best, at the most, at the best, at the most. 자, 그 다음에 as much as, 뭐뭐만큼, 또는 적어도 at the least,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no better than입니다. no better than 이렇게 쓰시면 이거와 발음이 비슷한 no better than 투부정사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no better than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as good as 뭐뭐나 다름없는 뭐뭐나 마찬가지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no better than 투부정사는 어떤 뜻이냐 하면 뭐뭐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뭐뭐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자, 암기하는 방식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뭐 되는 단지 no만 붙인다. 뭐 되는 기껏해야 not을 붙인다. 놀랬지, 놀랬지, 놀랬을 때만큼은 less than은 적어도 not을 붙인다. no better than도 마찬가지다. no better than도 마찬가지다. no better than to 부정사 구문은 뭐뭐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자, 다시 한번 음을러서 뭐 되는 단지 no만 붙인다. 뭐 되는 기껏해야 not을 붙인다. 놀랬지, 놀랬지, 놀랬을 때만큼은 less than은 적어도 not을 붙인다. no better than, no 마찬가지다. no better than, no 마찬가지다. no better than to 부정사 구문은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자, 이게 별표 3개짜리.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건데, 왜 무조건이라 하느냐 하면, 자, 반드시 외우면 여러분, 우리가 reading comprehension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장 버전이 그 다음 페이지, 이 369페이지, 370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확장 버전 들어갑니다. 첫 번째 거는 A is no more B than C is D. 자, 이거는 A가 B 아니듯 C도 D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C가 D 아니듯 A도 B 아니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A is not more than B로 이렇게 A, B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자, A와 than 뒤에 있는 비교. 여기서는 얘가 이거 아닌 것처럼 얘도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 A와 C가 비교되고 있는데 얘가 이거 아니듯이 얘도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양쪽 부정이죠. 자, 그 다음에 A is not more than B.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A is no less than B. 이렇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A is not less than B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의미가 확장된 거죠. 왼쪽에 있는 네 가지 버전이 확장되어서 첫 번째 거는 양쪽 부정을 나타내고 두 번째 것은 AB가 자, not more than B, 그 다음에 AB가 no less than B, AB가 not less than B인데 요거는
A는 B 이상은 뭐뭐 아니다. 자, A가 이거를 뛰어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뛰어넘는 정도의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얘는 A는 B만큼 뭐뭐하다. 마지막 것은 A는 B 못지않게 뭐뭐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70페이지에 거기 나오는 6번, 7번, 7번과 8번 D귿자형으로 묶어주시고요. 7번 이거죠? 8번 이거죠?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의 셋 이상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서 최상급은 뭐예요? 형용사 부사가 가지는 가장 뭐뭐하다는 뜻의 의미, 그것이 최상급인데 최상급은 적어도 3개 이상의 비교 대상을 전제로 한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적으로 두 번째, 정관사 더를 생략하는 경우에 최상급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플러스 최상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최상급 앞에 더를 생략하는 경우, 더 생략하는 경우가 거기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는, 자, 거기 나온 것처럼 동일인 동일물의 성질을 비교할 때는 바로 더를 생략한다. 그녀는 젊었을 때 또는 나이 들었을 때 또는 학창시절에 그녀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젊었을 때 한 사람의 동일이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제가 가장 이럴 때는 덜을 뺀다는 거죠. 왜냐? 비교 대상이 그녀가 아닌 여러 다른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녀의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이기 때문에 덜을 생략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동일 물이죠. 이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저기 포인트가 많은데 바로 이 지점이 가장 깊다 그러면 그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최고로 깊은 곳이 어디냐? 하나의 물건에서 가장 깊은 곳 deepest 여기이기 때문에 This lake is deepest at this point. 그래서 역시 덜을 생략한다. 자, 그 다음에 부사라고 해서 He came, 그는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들 모두 중에서 가장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안으로 왔습니다. 이때도 come in, 안으로 오다, 등장하다라는 뜻의 동사 뒤에 부사의 최상급에서는 덜을 뺀다는 거죠. 당연히 late가 우선 최상급이긴 하지만 come in, came in 자체가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 형용사 아니고 부사예요. 그래서 최상급 앞에 더 뺀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이 있으면 당연히 덜을 빼죠. 소유격이 my, your, his, her 이런 말은 더와 함께 같은 중심한정사이기 때문에 나란히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자, 거기 7번 보시면 역시 양보의 최상급 별표 하나 칩니다. 양보 동그라미 치세요. 최상급이라고 해서 가장 뭐뭐하다는 뜻만 우리가 머릿속에 갖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을 썼을 때 거기에 일지라도라는 양보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 wisest man, 가장 현명한 사람은 can't solve everything. 만약에 얘를 이렇게 번역해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꽝이죠. 해석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양보적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도 역시 마찬가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보세요. She is the last man 또는 last person to tell a lie라고 썼어요. To tell a lie. 보세요.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다. 마지막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마지막으로 할 사람이란 뜻이니까 결국 그녀는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7번과 8번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9번 같은 경우는 far away, far and away, the very, much, 또 한 가지 out and away 쓰시고 out and away 쓰시고 이는 우리말로 얘들이 최상급 앞에 강조부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들은 뭘로 해석한다? 그죠? 단연코, 단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 페이지 373쪽을 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적어도 쭉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들이 2번의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이란 표현, 3번에 make the most, make the best of, 최대한 이용하다. 그 다음에 어디 있냐? 4번과 7번은 D자형으로 묶어서 at the best, at the most, 더를 생략할 수 있어요. 가로로 묶어놨죠? 기껏해야. 자, 그 다음에 at the least 적어도 이렇게 해서 잘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비교의 문장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 원급의 최상급 표현 쭉쭉쭉 얘기 나왔습니다만 거기 374페이지까지 베스트 30에서 정리한 거 한 번 더 간결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최상급을 표현할 때 8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373쪽에 부정어구 so as, 그 다음에 374쪽에 마찬가지로 as, any 단수명사, as, ever 동사 id 또는 as, ever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상급은 이렇게 제가 써드리는 대로 알아두세요. 최상급 표현의 8가지. 자, 최상급 표현의 8가지는 어떻게 본다? 3 플러스 3 플러스 2, 그래서 8가지로 봅니다. 자, 처음부터 자 1번은 더 최상급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You are the best. He is the best man. 맞죠? To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최상급을 the most important thing. 그죠? The most 이런 식으로 최상급을 직접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 주어를 쓰고 동사 뒤에 as나 so as로 쓰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부정주어의 동사 비교급 than을 쓰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긍정주어입니다. 긍정주어 플러스 동사 비교급 than을 쓰고 all the other 복수명사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주어 그리고 동사 비교급 than 쓰시고 any other 단수명사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주어 그리고 동사 비교급 than 쓰시고 마찬가지로 anything else 그러면 사물을 나타내고 anyone else 그러면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는 anybody else를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긍정주어 세 가지 추가됐고요. 다시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긍정주어인데 자, 긍정주어 쓰고 동사 쓰고 as, any 또는 단수명사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긍정주어 쓰고 그리고 동사 as, able 동사 ed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교재에 373쪽에서 1번 부정어구 그죠? 또는 부정주어 그죠? 부정어구나 부정주어 이렇게 쓰시고요. 그게 나와서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2번, 3번까지 쭉 돼 있고 01번의 비교급의 최상급 표현에서는 1, 2, 3번이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긍정주어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all the other 복수명사, anyone else, anything else, 부정어구나 비교급 된 이런 것들이 바로 다름 아닌 그죠? 역시 여러분들이 최상급의 표현에 속하는 것이라고 표시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75페이지 보면 원급 비교급 구문에서 비교 대상의 병치. 자, 올바른 비교 대상을 병치시켜서 표현했는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의 베스트 30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쪽에 써 있는 최상급의 표현과 방금 지우고 있는 이 비교급 대내의 관용 표현들이 우리의 시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암기할 부분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비교급 대내 관용 표현들은 내가 뭐 되는 단지 너만 붙인다, 뭐 되는 기껏해야 낫을 붙인다, 놀랬지 놀랬을 때만큼은 less than은 적어도 낫을 붙인다, no better than도 마찬가지다, no better than도 마찬가지다, no better than 두 부정사는 뭐뭐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A is no more B than C is D, A is not more than B, A is no less than B, A is not less than B. 그래서 A는 B 아니다, C도 D 아니다, A는 B 이상은 뭐뭐 아니다, A는 B만큼은 뭐뭐 하다, A는 B 이상은 A는 그죠? 기껏해야 이때는 A는 적어도 B 이상은 된다. 자, 그래서 A is no more B than C is D, A가 B 아니다, C도 D 아니다, A is not more than B, A는 B 이상은 뭐뭐 아니다, A is not less than B, A는 B만큼은 뭐뭐 하다, A is not less than B, A는 B 못지않게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암기하는 방법을 언어라는 건 여러분 그죠? 언어학자들이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7번의 failed, 실패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극받고 해마가 가지는 그 어떠한 자극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그죠? 우리가 좀 인상에 남는 것들, 옛날의 추억들이 기억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뭔가 그래도 오랫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떠한 그죠? 자극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암기가 잘 안 되고 외워도 안 돼요. 이거는 좀 노력의 부족이에요. 암기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저 책을 한 권 외워라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개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전달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두렵다고 하지 않고 미루어 두고 아는 지식만 가지고 계속 책상머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공시생 아닙니다. 공부를 할 때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안 되는 거, 잘 기억 안 되는 거, 이거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날 것 같은 거, 개들을 그죠? 나귀들이 아주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거기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설마 나의 신이 내가 하는 만큼 도와주겠지.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죠?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을 경쟁을 뚫고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지금처럼 알려주는 요령들을 최대한 그죠? 아주 그대로 모방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75페이지의 원급 비교급 구문에서 비교 대상의 병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한번 읽어봅니다. 비교 대상의 병치, 원급 및 최상급 비교 구문에서 서로 비교가 되는 대상은 가능한 동일한 문법적 구조, 두부정사, 동명사, 형태로 나타내야 한다. 또한 비교하고자 하는 비교 대상 간의 내용도 서로 같은 내용으로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to answer answering X.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보면 내용이죠. The climate of Korea. 한국의 기후는
is very similar to Japan 하면 안 돼. 기후하고 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와 일본의 기후. 따라서 that 앞에는 that of Japan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바로 위에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의할 대상이다. 자, 드디어 이제 실전 문제를 한번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옳은 문장 찾기. 자, this book is worth to read carefully 라고 되어 있는데 형용사 할 때 was는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형용사이면서 전치사.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to라는 전치사와 worth가 충돌돼요. 따라서 reading으로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they wouldn't let me to attend. wouldn't 다음에 let는 사역동사 make, let, 그죠? make, have, let. 이거는 목적어 뒤에, me 뒤에 to attend가 아니라 attend. to 없는 원형 부정사 씁니다. 그들은 내가 기념일에 참석하도록 두지 않았다. 세 번째,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나무가 더 높이 자라면 자랄수록 바람은 더 거세지는 법이다. 3번 정답이죠? 자, 근데 여기는 the higher the tree is, the stronger is the wind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주저를 is the wind라고 써도 좋다. The wind is, the stronger the wind is라고 써도 좋지만 the stronger is the wind. 그죠? 통용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They worked as hardest as they could not, could but 이라고 되어있죠.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근데 as 동그라미 치시고 동등 비교인데 as 사이에는 원급만 쓰자고 해서 원급을 이용한 비교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hardest의 est는 어림도 없습니다.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as 사이에는 원급만 쓴다. 자, 그 다음에 넘겨줍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거기 여러분 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은 것 찾기입니다. She looks very healthful. 그녀는 몹시 몹시 건강해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healthful 그러면 건강을 증진하는 건강에 좋은이란 뜻이고 건강해 보인다 그러면 healthy를 씁니다. healthy. 그래서 healthful이 아니라 역시 y를 붙여서 그렇죠? 건강해 보인다. healthy 해 보인다. 건강한. 자, 건강에 좋은 건강을 증진하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I will sit them. sit는 여기서 자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둘 수 없지요. 나는 한 사람씩 one by one 그들을 앉힐 것이다. 앉히다는 뜻은 sit이 아니라 seat.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타동사를 꼭 외워두셔야죠. sit, set, set, 자동사 앉다, sit, seated, seated. 그래서 타동사 앉히다, 타동사 앉히다 되겠습니다. 앉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God will forgive your sin from you 라고 되어 있는데 forgive란 단어 밑줄 그으시고요. 신께서 너에게서 너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것은 삼형식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형식의 패턴에서 삼형식 꼴로 전환 불가. 동사편에서 간 거 생각날지 모르겠네. 자, and, 그죠? 뭐, 그 다음에 cost, save, forgive, pardon, spare, strike. 그죠? 이런 것들은 자, 간목, 직목으로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는 것은 허용하지만 목적어, 전치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를 두는 삼형식 문장은 불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God will forgive you your sin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this pen is twice as long as that one. 자, 이 펜, that one, 원은 여기서 펜을 가리키는 거고 쓸 수 있는 명사를 받으니까 6번에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펜은 저 펜에 비해서 twice as long as, 배수사 as 원급 as,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Jane? Jane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e is smarter than. 그녀는 smarter than. 더 영리한 편이죠. 그녀의 학급에서. 봐, 보십시오. 비교급 than anyone else, anybody else. 그러면서 최상급 표현이 되는 그녀는 그녀의 학급에서 가장 어떤 누구 못지않게 더 영리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에? 거기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에, 요거죠 요거. 긍정주어 동사 비교급 된 anything else, anyone else. 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다. 그거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하게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시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름 노하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자꾸만 반복하면서 여러분 거로 만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380, 그죠? 역시 마찬가지 페이지. 380페이지 보세요. 자, 12번. Korean student, 아라고 되어 있는데, 어, sorry. Korean student가 되어야 되겠죠? 복수명사. Korean student, are not encouraged to analyze things. 한국 학생들은 어떤 사건들을 분석하도록 권장받지 못한다.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토론하고 디베이팅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하는 것보다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그죠? 그냥 전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이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정이고요. Blank to think on their own. 그들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것을 분석해서 토론하는 것은 권장받지 못한다. 앞에가 부정문이기 때문에 하물며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란 뜻을 쓰려면은 much less나 still less가 들어가야 돼요. 1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앞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쓸 수 있는 게 3번이 있는데 요건 주의하세요. Not to mention, 요건 왜 안 되느냐. Not to mention은 당연히 긍부정에 다 쓸 수 있는 하물며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표현이에요. 하물며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 mention의 동사적 성질은 여기다가 동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gerund. 근데 지금 보면은 거기 to think라는 to 부정사가 나와서 12번에 3번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봅니다. Staying in a hotel a week.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 머무는 것은 staying에 동그라미 빵빵 치세요. 자, renting a room, 방 하나를 렌팅하는 것. In a dormitory, 기숙사에서. For 2 weeks, 2주 동안 기숙사에서 방 하나를 렌팅하는 것에 비해서 두 배만큼 비용이 든다. 그러면 두 배라는 배수사는 앞으로 쓰고 as many as much as에서 비용은 much 개념이니까 as much as, 그죠? 그래서 결국은 twice란 배수사 뒤에 비용이니까 as much as.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주어의 staying과 renting이 형태상으로 잘 비교되어 있고 양적 개념의 as much as 앞에 배수사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장 구조를 선택한다. 별게 없어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죠. 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교라는 게 암기해 두면 탁탁 답이 보이는 건데 이거 좀 암기하기 귀찮다고 해서 버려두고 딱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럼 뒤통수 땅 칩니다.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382쪽에 19번 볼게요. I think his mother, 나는 그의 어머니께서는 현명하다. 그의 어머니가 현명하다기보단 그래서 된 뒤에는 His mother is가 생략이 된 거예요. His mother is blah blah then his mother wise.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성질을 비교할 때는 음절수에 상관없이 모든을 쓴다. 그래서 more kind than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He's not so much ASB. Not so much 동그라미 치고 as 동그라미 치면 a scholar A, a writer B. 그는 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작가다. 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작가다. 1번은 학자도 작가도 아니다. Neither A nor B 양쪽 부정. 2번은 학자이면서 작가이다. 양쪽 긍정. 3번은 작가가 아니라 학자이다. 이건 바뀌었죠.
스칼라와 라이터의 자리를 바꿔야 되고요. 4번은 SLS는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기 때문에 그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학자이기도 하다. 2번과 다를 바가 없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He is more a writer than a scholar. 그는 학자라기보다는 더 작가에 가깝다. 5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2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의 영역이 잘못된 것은 그는 거지나 다름없다. He is no better than, 뭐뭐나 다름없는, 그죠? No better than, 뭐뭐나 다름없는. 1번 맞네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새 모델 사양이 작년 모델 사양보다 두 배나 비싸다. The new model cost 동사 twice as much as last year's model. 그죠? 작년에 모형할 때 last year's의 apostrophe s를 빼면은 뒤에 앞에서 나오는 명사를 반복했을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보세요. 자, in 호의 umbrella, 인호의 우산은 is more expensive than, 그죠? 여기다가 I 해도 안 돼요, me 해도 안 돼요, my umbrella 라고 쓰셔야죠. 근데 my umbrella라고 써도 되지만 이때는 mine이라는 소유대명사를 써서 올바른 비교 대상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소유대명사가 아니고 이렇게 보세요. 이노의 우산은 메어리의 우산, Mary's umbrella라고 썼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노의 우산, Mary's의 우산, 얘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apostrophe s를 반드시 남겨놔야지요. 요건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주의할 문제가 됩니다. 자, 맞습니다. 2번은 3번. 예, 385페이지. 너는 나와 마찬가지로 불어를 할 수 없다. 너가 불어 할 수 없고 나도 불어 할 수 없다. 양쪽 부정이죠. A is no more B than C is D. 그러면 3번이, 자, A is no more B than C is D인데요. 자, 너는 나와 마찬가지로 no more than, no more than. 자, 너가 불어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불어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딱 맞는 양쪽 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고요. 네 번째, 서울은 한국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크다. 서울 is larger than, 긍정주어, 비교급 than, 그 다음에 any other, any other 단순대, old other 복수인데 지금 cities라고 썼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시켜드리면 당연히 최상급에서 우리가 어떤 장소나 물건을 지정할 때 당연히 여기 뒤에는 in 플러스 장소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of의 복수명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거기 마지막에 in Korea가 나왔는데 any other city로 하시면 된다. 오케이. 385페이지까지 풀었고요. 자, 38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는 28번. 둘 중에서 그는 더 비싼 것을 택하였다. of the two가 있어요. 그러면 of the two, of A and B, between A and B, 둘 중에서 둘 사이서가 문장 속에서 비교급을 등장시키면 비교급 앞에 더를 붙인다. 그래서 최상급이 나오는 게 안 되죠. The most는 최상급 표현으로서 적어도 세 개의 개념이고 이번에 the highest도, highest도 최상급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건 세 개의 비교 대상에서만 쓰일 수 있는 것이고 of the two 다음에 비교급 앞에 더를 붙인 것은 4번밖에 없다. 그죠? 둘 중에서 그는 더 비용이 비싼 것을 선택하였다. Choose, chose. 과거형 동사. 오케이. 이렇게 해서 4번 정답. 자, 우리가 비교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원리 잘 기억하시고요. 그 원리에 입각해서 표현 방식 관용 표현, 표현 방식 관용 표현, 표현 방식 관용 표현들을 꾸준히 정리하면서 반복 하시다 보면 한 세 번만 자극받고요. 그 다음부터 풀면 저절로 눈에 들어옵니다. 힘을 내세요. 딱 한번 쓱 보고 이해했다고 해서 자꾸 안 보시면 안 돼.
책이 완전히 그죠?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넘기고 넘기면서 그죠? 20회, 30회 해독수를 늘리다 보면 여러분이 드디어 고지에 다다르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자, 17과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